사안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어 왔습니다. 차은세 집에 있던 케이크. 네. 제가 사간 건 맞아요. 차은세 집에 놀러 갔던 거 왜 말 안 한 겁니까? 놀러 간 거 아니고 제보할 게 있다고 연락 와서 간 거예요. 최소 연락처는 알고 있던 사이였네요. 아니요. 제 번호 매니저 통해 얻었댔어요. 그날 연락 온 것도 처음, 만난 것도 처음이다. 연락 온 건 처음, 만난 건 두 번째. 한 달 전에 한 번 본 적 있어요. 찬세가 뭘 제보했죠?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장난친 거였어요. 특종 기대했는데 어이없더라고요. 차은세 사건 팩트체크 했을 때 전날 만났다고 얘기해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별일 아니라 봤다는 말 할 필요성 못 느꼈어요. 더 물어볼 거 없죠? 이제부터 시작인데? 차은세가 준 봉투.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었던 겁니까? 서정원 씨가 차은세한테 뭐라고 했길래 뺨까지 맞은 거예요? CCTV 시간 따져보니까 서정원 씨 그날 차은세 집 나와서 바로 경찰서로 왔더라고요. 내가 집에 들여다 줬을 땐 차 안에서 울었고 차은세가 있었던 일 때문에 운 거죠? 아니에요. 그럼 답해보시죠.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왜 뺨 맞았는지. 제 프라이버시입니다. 대답할 의무 없습니다. 10월 6일 19시 30분. 그때 리더스 팰리스는 왜 간 겁니까? 이 질문엔 답해야 할 의무 있습니다. 당신 알리바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유엔미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받았어요. 못 믿겠음. 확인해보세요. 됐죠? 계속 못 가게 막고 신문 할 건가요? 김태현 형사님, 지금 저랑 너무 가깝다고 생각 안 해요? 차은세 집에 책이 달랑 다섯 권 있는데 다 서로제 작가 소설이더라고요. 독종 서정원이 여자 연예인 집에 초대받아 뭔가를 받고 뺨까지 맞은 후에 울었다. 차은세와 남편 사이에 뭐가 있나? 이를테면 내연관계라든지. 대꾸할 가치도 없네요. 대꾸할 가치도 없는 추측이 만약 사실이면 알려드려요? 입 조심해 너. 네가 그랬지? 나중에 보더라도 항상 서로 존대하자고. 앞으로 둘이 있을 땐 서로 말까지 하는 거야? 왜? 딴 놈도 아니고 하필 나한테 이런 추궁당해서 못 견디겠어? 서정원 씨! 이봐, 너무 늦게 돌려드리네요.